협회, 예, 협회도 한번 간단하게 여기도 이제 최소 한 문제는 나오니까 84. 우리 협회도 어차피 뭐 우리 단체니까 한번 알아놓고 뭐 중개업 하건 안 하건 하여튼 협회는 꼭 알고 한번 계셔야 됩니다. 자, 84페이지에서 이제 뭐 작년도 많이 뭐 세 개나 나왔는데 그냥 협회는 한 개. 이 협회가 이제 전체적으로 와서 이제 한 개 정도 시험 문제 나온다. 근데 아주 골고루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협회가 설립하는 단계, 요 설립 단계에서 이제 뭐 설립 절차, 여기서 이제 4단계인데 요 4단계도 꼼꼼하게 안 보면요. 뭐 3단계에서 성립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몇 번이나 내봤습니다. 막 300도 나오고, 600도 나오고, 100도 나오고, 여기도 이제 다시 한번 오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관. 뭐 우리 법인 설립할 때는 하나의 그냥 약속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관 작성. 이제 저기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는 운영규정 거기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정관입니다. 회사는 보통 정관이 있습니다. 뭐 1조에 뭐 2조에 뭐 하고 무슨 약속을 하고 수익이 나오면은 얼마를 줄 건지 이런 게 이제 정관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정관은 이제 회원 얼마가 이제 필요한 회원 얼마라고요? 300. 300명입니다. 300명이 모여서 이렇게 300명이 모여서 그다음 이제 정관 작성해서 승인을 하고 딱 300명. 여기다 이제 무슨 500이네. 여기서 벌써 600이네. 그러면 X라는 겁니다. 정관 작성해서 이제 300명이 바로 이렇게 이제 서명 날인한다. 이렇게 서명 날인해서 이제 바로 자, 1단계 통과가 바로 정관 작성.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여기서 세 군데 꼭 우리 시험 문제 그것도 꼭 두 번 정도 비슷하게 내봤습니다. 경리한테 이거 해서 이제 시험 문제 물어봤습니다. 이제 정관 작성해서 이제 총회 개최해서 이제 이렇게 창립 총회 다 모여라. 총회 결의를 여기입니다. 니네가 알아서 할 거잖아. 근데 여기다 국장한테 그건 아닙니다. 모여서 알아서 결정해. 과반수로 결정해. 여기입니다. 결정할 건데요. 근데 먼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전체 600. 그렇죠. 600명. 600명이 모이라는 겁니다. 600명. 여기다 이제 기억해 봤습니다. 600명 이상이. 이상이 바로 이제 과반수 동의가 될 건데 동의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과반수 동의로 해라.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서울에서만 얼마냐. 여기다 광역시 그러면 안 됩니다. 서울. 여기다 광역시까지 하기도 막 700도 나와버릴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얼마라고요? 100. 100입니다. 여기다가 니은 해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600명 안에 입니다. 전체 600명 안에 골고루 오게 입니다. 100명 이상이, 100명 이상이 바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동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광역시. 여기는 모든 광역시입니다. 광역시 6군데 인구 100만 넘어가는 인천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울산, 대구까지 광역시고요. 그 다음에 도 5.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강원도, 충청, 남북도 해갖고 도입니다. 저 밑에 진주도까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8도, 뭐 8도라면 하면서도 8개 도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얼마라고요? 요 세 번째가 이제 가장 헷갈 겁니다. 저 거래정보 사업자 500에 30명도 갑자기 주책 맞게 막 생각을 하고 막 그럴 겁니다. 얼마입니까? 20명. 그러니까 무슨 계산해서 아예 안 나옵니다. 20명 이상이 여기서 이제 동의를 했을 때입니다. 모여서. 그러니까 요 600만 원에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전체가 600명이고 그리고 서울에서만 거기에 600명 안에 100명이 있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광역시하고 도에서 여기에 이제 20명이 나머지 광역시하고 이제 시도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에 뭐 있어라 라고 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광역시하고 그 다음에 도계입니다. 세 번째 받고 이제 인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이제 인가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인가 받으면 성립한다 이렇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벌써 끝났니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협회는 법인이다 보니까 네 번째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립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등기 자, 등기하면은 여기서 이제 성립 요 4단계로서 성립하지 인가 받으면 성립한다. 그 어렵다는 15회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긴 설립 여기가 성립계입니다. 우리 또 뭐 협회다가 무슨 허가 유사하게 내봤습니다. 허가 아니어계입니다. 그리고 신고 그런 거 아니어계입니다. 뭐 특허 같은 것도 절대 아니고 그리고 협회는 등록이 아닙니다. 우리 개업이 등록이지계입니다. 절대 이런 거 아니고 인가다. 규제가 정말 까다롭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뭐 협회를 이제 그냥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자 지분은 어디다가? 지회는 어디다가 자, 지부 지회를 찾아서 이제 교육 받으러 가죠. 어디 갈 거요? 그럴 겁니다. 대학은 잘 안 하니까 입니다. 그냥 모든 대학도 아니고 부동산학과가 개설돼 있어야 되고 자, 지부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지회입니다. 지회 자, 지회는
어디다가 입니다. 어디다가 지분은 이제 어디입니까? 부도났다네. 시도 5개입니다. 넓게 넓게 입니다. 시도에 하나씩. 그러니까 서울에도 25개 구가 있지만 서울에 하나가 뭐가 있다? 지부 5개입니다. 인천도 여러 구가 있을 건데 인천도 인천시 지부지 거기다가 지회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좁게 한 200개도 넘어간다는데 시나 그리고 군이나 뭐 구에는 뭐라고요? 지회. 지회. 우리는 지회가 편하겠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뭐 주된 사무소 하면서 이제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돌아 이제 한 번 딱 내봤었는데 주된 사무소 반드시 뭐 서울에 두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괜히 또 선생님 얘기 안 해줬나 막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서울에 둔다는 얘기가 없다. 갑자기 검찰 딱 등장하면 여기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세월내오른 다 가고 공법은 언제 풀라고 그렇게 여유 부리시고 이게 풀듯 말듯 하면은 아주 죽을 정도로 좀 아주 깐죽깐죽 약올리면 아주 미칠 겁니다. 바빠 죽겠는데 헷갈리고 이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한번 운영위원회를 먼저 볼까.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운영 자 위원회 자 운영 위원회 자 위원회 이제 그러면 어디에 있고 몇 명이고 그다음 위원장 부위원장은 또 부위원장 있나 자 저기 앞쪽에 정책심의위원하고 좀 헷갈려서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들을 여기서 이제 심의하려고 이제 어디다가요? 협회, 협회에 그리고 둘 수 있다는가 둔다는가 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만 딱 보셔야 돼요. 둔다. 둔다라고 그랬습니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기 정책 심의원, 정책은 맨날 있는 게 아니니까요. 거기 둘 수 있다. 근데 여기는 둔다. 아, 그입니다. 그러니까 또 무슨 국토교통부에다가 운영위원회 둔다 그러면 말이 안 되고 입니다. 협회, 저기 협회입니다. 우리 공인주사 협회에다가 공지사업의 운영위원회를 거기다가 둔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전체 인원은 얼마여? 그입니다. 의원장, 비원장 얼마? 19명. 19명 이내. 19명 이내니까 뭐 7명 이상에서 11명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19명 이내 그런 소리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아까 이제 위원장 임원 임원 같은 사람도 이제 누가 되는지 아까 이제 임기는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2년 2년 이내 이내고요. 그리고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냈었다는 겁니다. 연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몇 번에 하는 수라고요? 한 번에 그죠? 여기 꼭 횟수 잘 보셔야 됩니다. 1회에 하나요. 이렇게 하나요. 이제 한 번만 딱 뭐 한다고요? 연임.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있는데 한 번에 한해서만 연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 횟수 빠지는지 보시고 연임만 가난한다. 우리 시험 문제가 2년인데 연임할 수 그냥 없다. 이렇게 나서 아주 쉬웠다는 겁니다. 그냥 있다 그래도 몇 번씩 계속 해먹냐고 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뭐 대학에 부교수도 가능하고요. 요거 이제 크게 안 중요한데 자꾸 되는데 안 되는다. 안 된다 이럴 거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두 번째가 이제 변호사. 우리 밖으로 건드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 자꾸 여기도 돈이니까 돈, 세금 전문가. 그리고 숫자를 잘하는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기 정책심의는 공인중개사가 없지만 여기는 있네. 아마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임원될 수 없다. 그러면 가능해. 그입니다. 공인중개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도 11명 중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금융기관. 금융감독원도 가능했었고요. 금융계입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계입니다. 그럼 저기 국민은행 이런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재직했던 사람도 임원을 재직했던 사람도 되고 근데 이제 여기 네 번째를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직 안 내봤는데 공제사업 여기 이제 공제 업무잖아요. 공제사업 분야에서 그리고 이제 근무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몇 년 이상입니다. 5년 이상 요거 5년 5년 우리 법령에서 5년 많이 안 나옵니다. 5년 이상 바로 이제 재직했던 사람도 일을 잘하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가능해.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불량품 업무 신고 들어가는 소비자원 계획입니다. 소비자원이라고 해서 이제 소비자원에 그리고 임원으로 근데 여기 이제 재직 중 그랬습니다. 별로 안 중요하긴 한데 일단 재직 중인 사람 현재 임원급 이상으로 이제 재직 중인 사람도 여기는 바로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임원 될 수 있는 사람 19명이나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도 잘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위원장. 위원장은 누군가입니다. 근데 여기는 위원장 말고요. 부위원장. 부위원장도 여기는 나옵니다. 숫자가 많아서. 근데 저기 이제 정책심의원은 없더라.
우리 정책 심의원에서 꼭 거기다가 있는 것처럼 해서, 그러니까 여기 협회에 있는 문장은 정책 심의원으로 끌고 가갖고 뭐 부위원장이 결정한다, 또 아니면 대행한다, 직무를 대행한다, 그런 문장 정책 심의원은 없는데 여기만 나오는데 이제 요거 이제 끌어다가 저기 정책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한 명씩인데 뭐라고요? 그게 또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한다 그러면 X입니다. 뭐라고요? 호선입니다. 호호선. 자, 어디든 이제 호선이라는 소리 아예 안 나오는데, 나 여기 한자까지 써줄 건데, 서로 선임한다.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무슨 술자리 같다고 했습니다. 옆집 아저씨 이름처럼 호호선. 호선이라고 기억을 잘 한번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간사. 그리고 근데 저기 정책 심의는 간사만 있었고요. 근데 여기는 또 서기가 있습니다. 서기. 간사 서기도 여기는 나온다. 나온다. 김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위원장, 저기 협회 이제 임원 중에서 이제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위원장 임명이라고 해서 이제 위원장이 네가 해봐봐라고 해서 이제 여기 상당히 일이 많을 거니까 한번 해봐라. 요 정도만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는 것도 운영위원회 괜찮고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나머지 뭐 지도 감독, 이렇게 지도 감독이나 해서 뭐 지도 감독인데 첫 번째 공제 규정, 요 공제 규정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국장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 딱 한 번 나올 겁니다. 공제 규정의 승인. 우리 보고 돈 많이 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승인 받는데? 국토교통부장 국장. 국토교통부장 사전 승인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 장관에게 공제 규정을 바꿀래요? 만들래요? 이랬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겁니다. 요거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바로 이제 아까 보셨던 공제 사업에, 공제 사업의 이제 조사 검사입니다. 공제 사업에, 공제 사업이 돈이다. 사업의 조사, 그 다음에 검사, 조사 검사. 그러면 돈 전문가가 나오겠네요. 여기다 국장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누구였대요? 금융감독원. 아마 저기 서울의 여의도에 본사가 있을 겁니다. 금융감독원. 우리가 금감원 그러면 우리 줄여갖고 많이 더 여기서는 좀 익숙한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그리고 장이. 오히려 국토교통부 장관은 요청을 합니다. 요 사람.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여기다가는 국장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맨날 그냥 모두 그냥 국장. 그러더니 여기는 국장이 아니요. 돈이니까 돈하고 가장 친한 금융감독원의 원장. 줄에다가 금감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많이 우리한테 오히려 생소할 겁니다. 금감원. 하도 줄여서 많이 쓰다 보니까 금융감독원 원장 그러면 헷갈리는데 금감원 그러면 오히려 안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아, 세 번째, 책임 준비금은 꼭 정리를 시켜요. 책임. 그러니까 협회 보고 책임질 수 있게. 우리 개업이 사고 쳤다. 1억을 막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임 준비금, 책임질 돈을, 준비금을 정립을 좀 해놓으라고. 이것도 시험 문제 내봤었다는 겁니다. 정립. 근데 정립 그 비율이 있을 건데, 정립 비율은 얼마인가. 근데 치사하게 총 수입액 이렇게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10%를 쓰게 한 게란 얼마라고요? 공제료. 공제료 수입액입니다. 공제료 수입액의 공제료 19만 8천 원 이렇게 받을 건데 그 수입액의 얼마라고요? 100분의 10이니까 10% 이상으로. 이상으로 이제 100분의 10입니다. 이상으로 쌓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총 수입액 아마 떠내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요거는 많이 틀려봤을 거니까 여기도 또 내볼 만하다. 협회가 여러 가지 수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같은 날도 이제 실무교육 막 4일 동안 빡세게 할 겁니다. 목요일이면 오늘 끝났건 4개입니다. 그럼 이제 또 금요일이나 토요일 때는 또 연수교육 한 이틀 잡아서 그 다음에 하루 정도 이제 오전에만 끝나는 좀 더 교육 볼 건데 직무교육 그게 이제 4만원, 8만원 연수교육 그리고 13만원 우리 실무교육 13만원 우리한테 먼저 받습니다. 그런 것도 다 돈일 거라는 겁니다. 우리 다른 사업도 엄청 많이 합니다. 협회가 정말 수입이 짭짤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총 수입에 그런 소리 없다는 겁니다. 공제료,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지 절대로 총 수입액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개선명령. 자, 뭐 개선명령, 시정명령 간단할 건데 개선해봐라. 개선명령은 누구라고요? 국장. 자, 국장입니다. 죄다 국장. 여기만 빼놓고 다 국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님. 다음 다섯 번째 협회 임원들 문제가 되는 사람 내보내. 해임. 시정명령입니다. 자, 시정명령도 누가요? 자, 시정명령도 누구라고요? 여기도 국장.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금융감독원의 원장 그런 소리 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국장. 그리고 책임준비금도 다른 용도로 쓰고 싶으면 국장. 그 정도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아까 뭐 지부지회 뭐 이렇게 시도, 시군구, 신고 그런 거 봤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공총회 의결 내용을 이제 보고
이제 보고 요거 이제 마지막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얼마 만에 누구한테 여기다 자꾸 7이라고 많이 했습니다. 자, 총회 의결 내용을 뭐라고요? 지체 없이. 요 지체 없이입니다. 자, 지체 없이. 자, 누구한테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뭐하라고요? 보고해라. 근데 여기다 자꾸 7일 그리고 아마 15일도 비슷하게 내봤습니다. 뭐 열흘, 15일 이런 거 다 했어. 지체 없이 국장은 엄청 궁금해. 그러니까 총회 의결령을 국장한테 보고, 국장한테 보고하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요 날짜를 갖고 자꾸 시험 문제 낸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15일입니다. 기다려가 뭐 부러지시겠네. 그래서 이제 지체 없이 보고해라.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우리 협회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운영위원회 여기서 많이 나온다. 한 최소한 두세 개 문장은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정답이 많이 되고 그런 식이 됩니다. 아, 그 정도는 건 이제 여기 이제 뒤쪽에 이제 자, 보칙에서 이제 자, 보칙도 이제 조금 뭐 포상금 이런 것도 뭐 정말 무조건 나오고 저 수수료도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한두 개는 나온다. 꼭 이런 식으로 뭐 교육까지 나오게 되면 여기는 두 개는 나와. 조금 많이 나오면 세 개도 나와. 두세 개 나온다. 아예 그냥 장마다 딱 몇 개 나와. 요거 정해놓고 냅니다. 먼저 뭐 업무 위탁 보실까요? 국장 바쁘죠. 그리고 시도지사 바쁘죠. 저 시도지사가 실무국의 본인이 아니에요. 게임다. 아예 그냥 맡겨. 게임다.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 게임다. 거래사고 예방교육 실시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이제 시도지사 시험도. 그니까 막 맡겨놓고 교육도 주에다 맡겨놓고 협회 등에다가 그리고 등록관청은 등록관청 직무교육도 실시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 이제 아래 보시면 이제 협회나 아무데나 맡기지 말고 대통령 영예 수정한 기관에다가 위탁을 할 수 있다. 하라는 건 아닌데 할 수 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시도지사 실무교육 직무교육 이렇게 맡기게 되면 어디다가 맡겼냐 또 어디다가 맡겨라 이런 게 이제 법률에 나와 있다. 자, 그 아래 이제 기억리원 디귿 보시가 교육계입니다. 자, 먼저 그냥 대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 그냥 대학이라고 했을 때 왜 틀렸게 아무 대학이나 맡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동산 관련 학과가 그러니까 무슨 무슨 부동산 관련 학과, 부동산 학과 건국대, 강남대, 한성대 몇 개 안 됩니다. 그럽니다. 전국에 다 부동산 학과가 있는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 거기 대학에서 교수님 강의를 해야 되니까 아무나 강의 못할 거라는 겁니다. 좀 독특한데 뭐 부동산의 개론이 될건 대학에도 그거 비슷하게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막 대학생들 좀 쉽게 또 합격도 가능하고 계십니다. 좀 반이 들어봐서 계십니다. 이번에 공인중개사 협회 정말 대학도 돈이 많이 안 되니까 잘 안 하고 협회에서 거의 그냥 매일같이 실무교육 직무교육 실시할 수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세 번째 지급번에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는 교육은 아직 없는데 그래도 가능하다라고 견해시는 무슨 무슨 공사 무슨 무슨 공단입니다. 시험은 저 공기업에서 하고 있잖아요. 산업인력관리공단 견해시랍니다. 그 다음 이제 요 두 번째가 이제 협회다 이렇게 위탁할 수 있고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우리 법에도 아무데나 맡기지 말아라 라고 아예 놨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대학이 정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번에 시험입니다. 시험은 공기업 정말 대학 없고 협회나 준정부기관에다가 맡겨놓을 수 있다. 정말 대학 X. 대학의 만큼은 시험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좀 다르지. 교육은 대학도 있고. 자, 근데 두 번째 시험은 대학이 없고 꼭 나눠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어디다가 교육을 어디다가 시험을 맡겼냐 궁금해하니까 어디다가 알려라. 신문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라고 이제 세 번째 줄을 조금 내놔도 괜찮고요. 거의 안 내봤는데 관보에다만 고시해야 한다. 그 관보에 꼭 동그라미만 보내놓으시고요. 신문 X. 정말 신문에는 안 나와.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교육기관의 인력이라든지 시설기준. 요 인력하고 시설기준은 아직도 한 번도 아예 안 내봤습니다. 그래서 꼭 정리해놓으셔야 됩니다. 꼭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꼭 안 내 문장은 꼭 언젠가는 꼭 등장합니다. 정말 어리 정도 되면은 꼭 등장할 것 같다. 2년인가 3년인가 이런 것들을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저 2년을 막 3년으로 바꿀 것 같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가로 1번 이제 앞으로 가보면 이제 저 강사가 교육을 실무교육도 직무교육도 하고 있을 건데 근데 그 강사가 어떤 사람이었을 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냐고 법에 있다고 아무나 안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 1번에 강사를 확보할 것. 먼저 첫 번째는 실무교육 과목과 정말 박사만 줬겠다. 기간이 아예 없습니다. 박사면 돼 얘기입니다. 과목과 이제 관련된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박사 꼭 동그라미만 보내놓으시가 정말 2년 3년 유일하게 기간이 없습니다.
이제 막 박수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 막 시간당 얼마를 줄까 상당히 많이 줄 겁니다. 이런 식이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대학, 그 다음 전문대학의 전임 강사. 여기는 뭐 부교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강사하면 됩니다. 강사. 근데 강사는 몇 년. 자, 여기서 이제 경험이 필요합니다. 경력이. 자, 뒤에 볼까요? 강사 정도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 이제 실무 과목과 관련된 과목을 몇 년 이상? 2년. 2년이라고 꼭 2년하고 강사하고 2년을 꼭 밑줄 해놓으셔야 됩니다. 2년. 3년이 아니라 2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박사 바로 아래가 석사인데 아주 석사는 아주 드럽게 무시합니다. 기간이 3년입니다. 아마 석삼 이러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실무 교육 과목과 아까 일본은 박사인데 박사는 기간도 없습니다. 자, 분야의 석사. 석사에다가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취득고 연구나 그다음 실무 경험이 자그마치 얼마라고요? 3년. 3년 최대인데 3년입니다. 석사. 정말 석삼 해갖고 석사는 3년. 여기다 2년 그러면 X라는 겁니다. 3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변호사는 아래 이제 6번에 보면 나머지 자격증 쭉 나올 건데 변호사만 특례 좀 특혜가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뭐 개인 사무소 뭐 다 사무소 변호사 사무소 자기 다 있고요. 그 사무소에서 법률의 사무에 관해서 얼마 이상을요? 2년. 그러니까 변호사도 3년은 아니라는 겁니다. 2년. 자, 2번에 강사하고 변호사는 2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변호사는 욕 좀 얻어먹어야 되고 맨날 우리 개업에 밥그릇이나 건들고 계십니다. 2년. 변호사는 2년. 변호사 욕먹어라. 그입니다. 2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볼까요? 5번에 이제 몇 급 이상이라고요? 7급 이상. 그러니까 요 급수도 혹시 바꾸려나요? 7급 이상입니다. 아마 5급 그래놓으면 또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7급 이상입니다. 그렇게 많이 급수가 높진 않아.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이제 얼마 이상? 6개월. 또 공무원이라고 좀 봐주네요. 7 옆에 6. 6개월입니다. 여기는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예 아닙니다. 6개월 이상.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 관련 분야에서 그럼 저기 이제 우리 시군구청의 부동산 정보과 옛날에 뭐 지적과라고 했는데 아직도 뭐 지적과 명칭이 있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바로 있는 사람 여기는 얼마 6개월 이상입니다. 6개월 이상 7급 이상의 공무원이라고 봐주네 2년 3년 아니네 정말 이렇게 내놓으면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아직 한 번도 안 내봤어. 근데 꼭 내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공인중개사 변호사만 빼야 됩니다.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나머지는 자격증 저기 세무사 등 그리고 몇 년이라고요? 3년 하여튼 우리 석사하고 우리 공인중개사를 아주 드럽게 무시합니다. 3년 아주 최대 역입니다. 우리 정말 변호사 돼볼까? 3년 계입니다. 3년입니다. 변호사는 2년인데 나머지 자격증은 3년이요 라고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요. 여섯 개 2년 3년 바꾼다 저 6개월 바꾼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재, 자, 두 번째, 강의실. 강의실은 정말 50제곱미터, 정말 얼마 안 되는 대기입니다. 50제곱미터 이상만 확보를 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책상 한 4개, 5개만 딱 들어가면요. 아예 다 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칠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탁자도 있어야 되고 할 거니까, 이렇게 조금 하면 정말 여기서 50제곱미터가 될 건데, 그 정도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건 이제 아예 월세도 못 낼 것 같긴 한데, 50제곱미터 이상이면 가능해. 뭐, 100이나, 또 84나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50제곱미터. 국민주택이 아니라 50, 또 60도 아니었겠습니다. 자, 소형주택이 한 60제곱미터가 될 건데 50. 50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꼭 시험 문제 내볼 만하고요. 그다음 이제 자, 2절. 자, 여기 이제 변호사 여기서 이제 별판 두 개 정도 한번 해볼까요? 수수료 자꾸 냅니다. 자, 수수료 같은 경우도 꼭 자, 주기적으로 꼭 자주 내고요. 자, 수수료. 수수료 한번 잘 보시고 첫 번째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때 응시 수수료 여기 자격 시험입니다. 수수료 시도 조례로 수수료 내야 돼요. 이제 조만간에 접수하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응시 수수료.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자격증. 그러니까 요 1번, 2번 딱 두 개가 시도입니다. 시도의 조례 자격증 시도지사가 주잖아요. 재교부 교부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 자격증 교부는 축하 선물 공짜입니다. 어려운 시험 합격했다고 처음에 줄 때는 공짜로 줘. 자, 기억하십니다. 재교부부터는 수수료가 들어가니까 잃어버리지 마세요. 개명하지 마세요.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다섯 번째는 처음인데도 수수료 내. 등록신청, 신고 필요증 게임입니다. 자, 등록신청. 그러면 등록증 교부 받을 때에는 수수료 낸다. 금액은 안 물어본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자 2번, 4번, 6번에 보면 다 재교부는 수수료 다 들어가.
자, 그 다음 네 번째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들어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처음인데 신고필증 교부할 때 수수료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신고필증 재교부도 수수료 나온다. 나온다. 변경사항 기재 이전 신고 없지. 고용 신고 없지. 인장 등록 없지. 휴업 신고 같은 거 없지.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6개월 자꾸 물어본다는 겁니다. 뭐 부동산 거래 신고도 수수료는 없고 입니다. 그 정도에서 이제 수수료 있다 없다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업무위탁 또 이제 공인지사 자격증 재교부는 시도지사가 안 하고 바쁘고 시험도 맡겨놓고 자격증 재교부도 맡겨놓고 입니다. 시도지사가 좀 편하려고 다 맡겨놨습니다.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그다음 자격증 재교부 업무를 위탁을 하면은 그럼 이제 공단에서 발급할 건데 위탁받은 자가 여기 잘 보실게 위탁받은 자가 자가결정 그러면 안 되고 위탁한 자에 뭘 얻는다고요? 승인을 얻어. 자, 우리 모의고사가 이제 아직 안 나와서 내볼 수 있다고 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자, 우리 첫 번째 끝에 이제 공장 빼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탁받은 자가 그게 아니라 승인을 얻어. 그입니다. 시도지사한테 자, 2만 8천 원 어떻게 써요? 라고 이제 동의를 얻으라는 겁니다. 자격증 저거 한 5천 원 달라고 할 건데 5천 원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산업일관리공단이 아주 올리고 싶어서 수수료 올리고 싶어서 근질근질한데 지금 한 10년 넘게도 1만 8천 원 2만 8천 원 해갖고 1차 2차 합해서 수수료 계속 못 올리고 있습니다. 아주 속 터지고 아주 답답해서 죽을 겁니다. 이렇게 제동을 걸어준다는 겁니다.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입니다. 승인을 얻어. 기원하셔야 됩니다. 못 올려. 그러면 아예 산업인력관리공단도 꼼짝 못하게 됩니다. 올려. 그러면 이제 다른 데다 맡겨버릴 거예요. 이럴 겁니다. 요즘 토지공사에서 다시 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왔다가 달 수가 있을 겁니다. 니네 못할 거가 아니니 그럼 땅 공사 줄 거예요. 우리가 많이 시험을 보니까 수수료가 짭짤할 거라는 겁니다. 기원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위탁관자의 승인을 얻는다. 하여튼 제동 건다. 라고 기능하셔야 됩니다. 많이 못 올려 보셔야 됩니다. 자, 수수료 납부대상, 수수료 내는 경우 찾아와봐.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알아야지 6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상금 무조건 나오니까요. 이것도 이제 정리해 놓고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91. 포상금 제도도 별표 3개. 근데 갑은 얼마 받고, 을은 얼마 받고, 요즘에는 그 문제가 계속 안 나왔습니다. 그 문제가 아마 올해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안 나올 만한 다음 딱 잊어먹으면 똥, 네, 꼭 냅니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포상금 지급 사유. 야, 포상금 안 내는데, 안 주는데 준다. 시험 문제 내본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유사명칭에다가 포상금 지급한다. 왜 틀렸게. 그 문제도 이미 나와봤습니다. 먼저 세 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여기다가 무. 무등록이니까 무 한번 무만 써볼까요? 무거운 양도 그입니다.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사람 우리 시중에 무등록으로 남의 자격증 빌려 쓰는 사람이 무등록입니다.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사람이 꽤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어쩌라고요? 신고하라고. 그럼 얼마를 준대요? 50만 원. 하여튼 시험 끝나면 아르바이트 좀 하시라고 했습니다. 50만 원 줘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50만 원. 근데 일반인들이 전혀 모릅니다. 우리 공부나 해보니까 50만 원 준다고 알지. 누가 알려줬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뭐, 아, 불법 주정차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무등록 신고하면 50만 원. 좀 50만 원 딱 그냥 아주 여기서 아주 구미가 당기실 겁니다. 50만 원, 50만 원. 오전에 한 건, 오후에 한 건 그러면 하루에 100만 원. 이렇게 100만 원 나옵니다. 종말이라고 여기입니다. 혼자 못할 것 같으면 둘이 손잡고 막 무등록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네, 시중에 가보면 무등록이라는 거 다 알아요. 옆집이라든지 좀 아는 사람, 중개업 해본 사람은 저건 무등록이야. 안다는 겁니다. 남의 자격증 빌려 쓴다?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뭐 전화번호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상호만 딱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상호를 또 줘야 하면 다 나옵니다. 해가지고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목록 작성해갖고 아르바이트 좀 해보세요. 그럼 포상금 정말 나온다고요. 50만 원씩 나옵니다. 한 건당 50만 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볼까요? 거지. 근데 이건 찾기가 어렵습니다. 거지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자. 근데 지금은 어려워요. 옛날에 막 자격증 위조에다가 거짓으로 등록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자격증 교부를 확인하니까 요 2번 아예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거짓으로. 등록 못할 사람이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1번은 다 알아. 그래서 이제 자 1번이 첫 번째 무. 자 무거. 무거우면 양도. 무거우면 나달라고. 무거우면 양도. 게임단.
일단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등록증, 자격증, 양도되어. 자, 국가가 정말 싫어하는 게 양도되어. 근데 양도되어는 금방 딱 표가 난다는 겁니다. 저기 벽에 걸려있는 사람은 사진이 A. 근데 얼굴이 다릅니다. 계약서 막 써대는 사람은 B 해갖고, 금방 사진도 이제 여권형 사진이니까 엄청 커졌잖아요. 아이, 뭐 돋보기 쓸 것도 없습니다. 웬만하면 다 보입니다. 다 보니까. 아니면 눈 좋은 사람을 딱 데리고 다니면은 밖에서도 다 보입니다. 다 보이고 저거 무등록이네 해갖고 신고하시라는 겁니다. 양도되어네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고하시면 포상금 50만원이라니까요. 50만원 얘기입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수되어, 그러니까 양도한 사람 안 나올 거니까 그 사람 못 찾으니까 뒤에 사람 신고하라고, 양수되어 받은 자 그 사람을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1번이 뭐 무거운, 무거우면 뭐 한다. 세 번째 양도. 하다 무거우면 양도해라. 무거우면 나 달라고. 무거우면 양도. 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냥 포상금 보시가 얼마냐 그입니다. 막 계산해 봐라. 나옵니다. 한 건당 얼마라고요?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그입니다. 한 건당 50만 원. 어렵지 않아. 자, 오전에 그냥 서너 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후에도 밥 먹고 또 하고 그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계속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예 그냥 문 닫아놨으면 그냥 토요일, 일요일에 그냥 가서 사진 딱 비교하고 이제 나중에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어봐.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한번 그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나 알바이트 할래 해갖고, 자, 우리 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자, 포상금 지급에 쓰되는 비용은, 근데 여기다가 뭐 전부를 보조한다. 이렇게 내봤었다는 겁니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100분의 얼마라고요? 50. 그럼 포상금이 50만 원이니까 보조 금액이 얼마라고요? 25만 원. 그래서 25만 원을 국고에서 보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내. 근데 전부를 보조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일부. 그러니까 우리 법에도 일부를 보조한다고지 전부 보조한다는 소리는 없다. 국가도 돈 없다. 그럽니다. 세 번째가 이제 어떤 경우에 지급하냐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행정기관이 발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는 두 군데,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두 군데다가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되고, 근데 경찰서 간다고 하면 좀 겁나잖아요. 그러면 네, 세종시에다가 신고해도 된다는 겁니다. 시군구청도 되고. 하자 신고는 두 군데. 근데 포상금 줄 때는 한 군데서만 줍니다. 왜 경찰서가 겨누셔야 됩니다. 뒤에 보실까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이제 조건 나왔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해야 포상금 나와. 자, 그 신고 고발 사건에 대하여 보실까요? 검사가 뭐를 했을 때 공소 제기. 그러니까 공소 제기 안 한 것을 불기소 그럽니다. 불기소. 소제기 안 하는 거. 포상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리고 혐의가 아예 없어요. 아까 무거운 양도가 아니래요. 그러면 포상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아무나 신고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되는 사람, 아까 무거운 양도 그 사람입니다. 금쟁이 아니요. 이중 등록이나 두 개 이상의 사무소 파라솔 떴다방도 신고할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나 신고하지 말아라. 게입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기소유예. 자, 잠시소를 보류시키는 거입니다. 안 가는 거 말고. 안 가는 거 말고 잠시 보류시키는 거, 이런 경우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무죄. 무죄는 포상금 준다 안 준다? 준다. 무죄. 가서 공소제기 돼서 가서 무죄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나 무죄 안 줄 것 같은데 줘요. 공소제기 했잖아요. 공소제기. 그러니까 무혐의하고 달라요. 무혐의. 혐의가 아예 없으면 가지도 않고 출발도 안 해요. 나 무죄는 갔다가 무죄. 그랬으니까 그거는 공무원들이 알아서 잘못한 거고 판사들이 알아서 잘못한 거지. 여기는 우리한테 포상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죄는 나온다는 겁니다. 무혐의가 안 나와. 불기소가 안 나와. 꼭 잘 보셔야 됩니다. 뭐 나오게 안 나오게 갑은 얼마를 받고 할 때 꼭 남았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는 우리 등록관청에만 제출해야 됩니다. 저기 수사기관 없잖아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아까 이제 아까 세 번째에서는 두 군데, 신고는 두 군데였습니다. 근데 포상금 지급은 어디라고요? 등록관청. 시군구청에서만 돈을 주지 절대로 저기 수사기관 가서 돈 주세요. 한마디 더 하면 옥상 끌려갑니다. 한마디 더 하면은 이제 겨드서 집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 가서 돈 달라고 떼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등록관청 시군구입니다. 시군구에 가서 돈 달라고 하세요. 신고는 두 군데인데 돈 줄 때는 한 군데. 그러니까 빠르다 1개월. 그럴 때도 일 저기 보이잖아요. 오버.
하여튼 전체적으로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냥 한 페이지도 안 될 정도니까 한 문제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수사기관 나왔고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해서 그냥은 안 준다는 겁니다. 처분 내용을 다 조회하고 하여튼 의심은 많아갖고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신고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 안 해봤습니다. 결정일로부터 그러니까 좀 시간 걸릴 거예요. 제발 조르지 마라 그럴 겁니다. 결정일로부터 얼마라고요? 1월. 그러니까 여기도 3개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협회요. 최근에 여기 바로 앞에 협회가 3개월이 남았으니까 여기는 1개월. 등록관청 한 군데 빠르게 주겠다. 1개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포상금을 지급을 하여야 한다. 우리 법에도 1개월 만에 포상금 줘라. 빨랑 줘라. 이런 소리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얘 기다리다가 목 부러진다. 이런 소리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6번, 7번 요 두 개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나오면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잘 봐봐. 그래서 좀 달러기입니다. 한 놈은 뭐 균등 최초가 막 나올 겁니다. 먼저 여섯 번째 볼까요?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갑이 무등록인데 A, B가 신고했다. 둘이 나란히 손잡고 두 명 이상이 어떻게요? 공동으로. 그러면 하나의 사건 거기다 갑 써놓고 무등록 써놓으면 아주 보기 편하고요. 그리고 두 명 이상에다가 A, B 이렇게 써놓을까요? 갑 무등록을 A, B가 둘이 손잡고 저기 세종시에다가 대전에다가 서울에다가 신고를 해놨다는 겁니다. 공동으로 신고 고발을 하면 여기다 최초 이럴 겁니다. 공동에서 어떻게 최초가 나오니? 그입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신고 고발을 하면 같이 손잡고 나란히 왔잖아요. 근데 한 건당 50이니까 어떻게 줄 거예요? A한테 얼마 주고 B한테 얼마 주고 꼭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균등. 균등이니까 A 25. B 25 계산해봐라 이런 문제가 이미 나왔었다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봐봐. 균등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만 보실까요? 저게 얘한테 다 줘. 나중에 그냥 고 받아갖고 반띵할 테니까 이럴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을 받을 자는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를 보면은 근데 시험 문제가 합의를 봐도 균등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다 그입니다. 달라는 대로 알아서 줄 거예요. 여기입니다. 어차피 50만원 쏴줄 건데 어떻게 달라고 하면 그대로 줄게. 이럽니다. 50만원 맞춰주면 되잖아. 그입니다. 미리 합의를 봐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면 꼭 계약평가 같습니다. 강행규정 아니니까 둘이 알아서 하기 합의된 방법에 그러니까 이렇게 합의된 방법 지금 세 번째 끝인데 거기다가 합의를 해서 신청해도 균등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아니라니까 우리 시장 군수 구청장님은 마음이 태평양 그랬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줄 거예요. 알았어 해갖고 줍니다. 합의된 방법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 세 번째 그 합의 아래다가 균등 액수입니다. 거짓 안 쎄. 어깨는 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여기 상황이 좀 다릅니다. 정말 우연하게 A도 오고 B도 오고 그랬는데 여기는 시간이 좀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을 정말 갑을 우연하게 A가 신고하고 같은 날 B가 신고하고 한 분은 오전 9시 문 열자마자 슬라이딩까지 해갖고 접수표 1번을 뽑고 그입니다. 한 사람은 또 오후 6시 문 닫으려고 하니까 세수도 안 하고 머리를 아주 귀신머리 갖고 등장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완전 다릅니다. 자, 등록관청은 제 누구래 이럴 겁니다.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그럼 여기도 이제 하나 사건에다 갑 무등록 이렇게 써놓을까요? 그게 5시 그럼 어떻게 줄 거냐고 그입니다. 두 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9시 10시 아니면 9시 그리고 5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다룰 수가 있을 겁니다. 신고 고발이 뭐가 됐다고요? 접수. 그럼 1번 타자 2번 A, 2번 타자 B 이런 식으로 접수 순번이 있다는 겁니다. 접수된 순번 인맥입니다. 아예 그냥 접수 번호 이런 거 있잖아요. 등기상 증명서 접수된 경우는 여기는 뭐라고요? 접수인데 여기다 균등 일어났다는 겁니다. 2번 타자가 퍽이나 좋아하겠다입니다. 지도 쪼개주는데 그입니다. 접수된 경우는 어떻게요? 최초입니다. 최초. 하자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문장으로 가장 많이 내봤습니다. 저 공동에다가 최초, 접수에다가 균등 이렇게 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아직 안 내봤지만요. 접수된 경우에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이런 소리가 나오면 말이 될까 안 될까요? 접수가 무슨 합의된 방법이 있어. 한쪽에다가 몰아주고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바로 여기는 최초. 최초 꼭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91페이지도 한번 다시 한번 아마 어느 정도 되면은 꼭 시험 문제 A는 얼마 받고 B는 얼마 받고 이런 게 이제 꼭 정말 나와볼 만합니다. 오랫동안 이제 안 나왔다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포상금도 한번, 자, 갑은 얼마 받고, 을 얼마 받고, 나중에 이제 우리 교재에서도 한번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볼 거고, 그 다음 이제 자, 포상금. 우리 포상금도, 시험문제 포상금도 반드시 이렇게 한개 정도, 올해 이제 행정처분 승계보다도 포상금은 올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는데, 이 포상금은 얼마 준다, 누구한테 얼마 준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지급 사유. 아무거나, 지급 사유는 세 개지, 아무나 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유사명칭은 다시 안 읽을 것 같은데, 뭐, 금쟁했을 때, 이중 등록했을 때, 2개 이상에서 하면서도 주냐, 막 이럴 겁니다. 세 개의 지급 사유는 세 개밖에 절대 없다는 겁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요. 아무나 신고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무고죄 걸립니다. 포상금 받으려고 했다가 교도소 끌려가요. 여기입니다. 아예 혐의 자체가 아예 없으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등록.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이렇게 등록을 안 했다. 남의 자료 좀 빌렸습니다. 그러면 사진이 완전 달라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실무하고 있는 개업들이 다 알아오게 됩니다. 한번 빼줘. 그러면 다 빼줍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옆에 또 대전도 가보고 서울도 가보고 지역을 바꿔서도 포상금 받을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말 수입이 짭짤해요. 무등록으로 중개업한다는 이렇게 무등록 중개업 요 사람들이 이제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양도입니다. 두 번째, 근데 요거 찾기가 어려워. 거짓. 정말 거짓을 등록했는지는 알기가 아예 어려워. 근데 거짓을 하기 이제 아예 어려워. 옛날 정말 자격증을 내라고 했으니까 위조에다가 냈는데 지금은 조회를 합니다. 거짓 등록은 아예 어려울 겁니다.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 말고 이제 부정한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 부정한 방법 비슷해 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못할 등록을 막 얘기입니다. 자, 3학년 3반에도 나올 거예요. 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뭐한 사람 등록을 한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등록을 안한 사람. 두 번째는 해도 거짓으로 한 사람. 그러니까 무거우면 양도다 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두개증 입니다. 맨날 등록증하고 자격증은 같이 따라다녀 입니다. 등록증 빌려준 사람 그리고 자격증을 아예 빌려준 사람.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빌려준 사람은 아예 안 나올 겁니다. 그럼 못 찾으니까 받은 사람 신고하라고 입니다. 자, 등록증 자격증을 양도 그리고 이제 대여하거나 이렇게 대여한 자. 이 사람 못 찾겠어. 그러면 아래 양수 대여받은 사람은 분명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은 A인데 사진이. 근데 양수 받아서 막 계약서 써대는 사람은 B요. 이런 식으로 금방 알게 될 거랍니다. 사진도 커져갖고 이제 잘 보이니까 신고해봐봐. 됩니다. 그래서 양수, 그리고 대여 받은 자, 받은 사람. 받은 사람은 있을 거예요. 됩니다. 그 사람 신고하라고. 금방 표가 난다고. 자, 그럼 이제 여기도 신고해라. 그리고 이제 곧 계약서 뭐쓴 것처럼 방어 들어왔어요 하면서 자격증 더 자세하게 보고 신고하고 계십니다. 정말 맞으면 신고 들어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만 개인 또 이제 사진하고 약간 달라져도 개인 또 나중에 리모델링하고 성형수술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 신고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조금 비슷한 것 같아 그러면 신고는 좀 하지 마시고 계십니다. 안 보셔야 됩니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해갖고 내면은 괜찮을 수가 있을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포상금. 금액. 포상 금액은 얼마래요? 50만 원. 50만 원입니다. 첫 번째 금액은 50만 원. 근데 보조 금액이 좀 다를 겁니다. 50만 원. 그죠? 여기는 100분의 얼마? 50. 100분의 이제 50 이내에 이거 뭐 전부를 보조한다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일부만. 일부 요게 맞는데 전부를 보조한다. 우리 시험 문제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전부 아니라니까 입니다. 국가도 돈 없다. 라고 꼬리 팍 내린다고 했습니다. 50, 100분의 52 내에서 그리고 보조 포상금이 50인데 반토막 아래서 그러니까 25만 원 안에서 보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부 보조 못해 기울이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조건을 충족했을 때 조건 충족했을 때뭘 받는다고요? 여기도 이제 충족 자기 우리 민법에서 해지 조건 말고 정지 조건입니다. 효력 발생 안 하는데 조건 충족하면 그때서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조건 충족해야 준다기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먼저 검사가 뭐 했을 때 공소제기. 그러니까 소제기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소제기. 그러니까 무죄를 한번 잘 봐봐. 무죄. 공소제기 했어 안 했어입니다. 그러니까 무혐의하고 정말 많이 헷갈린다 겁니다. 공소제기 하면은 뭐 한다고 포상금 준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정말 무죄가 많이 헷갈린다. 무죄. 무죄. 무죄는 죄가 없는 건 맞는데 어쨌다고요? 공소제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꼭 우리 시험 문제가 공소제기 한후 이렇게 답을 또 알려줍니다. 한후 무죄. 공소제기 했다고 합니다.
하다 여기서 무죄가 발생해도 포상금 지급한다 안 한다 지급한다 이거 안 주는 게 아니라 조옥입니다. 이건 여기 국가가 잘못한 거입니다. 죄가 된다고 해서 가더니 죄가 없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국가도 이제 허탕을 좀 쳤을 건데 그래도 지급한다. 그리고 이미 포상금 아이가 1개월 만에 받고 뱃속에서 소화가 다 됐습니다. 이걸 토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줄게. 토할 수도 없으니까 조옥입니다. 토해내 이러질 않습니다. 주면 그냥 줄 거니까 알았어. 이거 봐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기소유예. 소재기를 뭐 하는 거? 보류. 뭐 중지는 안 될 건데 기소유예. 소재기를 잠시 보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혐의가 아예 없습니다. 무혐의. 혐의가 없으면은 자 포상금 줄까 안 줄까요? 혐의가 아예 없대요. 그러면 무등록도 아니고 거짓인 줄 알 때 거짓도 아니고 양도되어도 아니고 그러면 공소제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조심하실 게 무혐의 안 줘요. 거기다가 소제기를 아예 안 해요. 소제기 안 하는 거 보니까 무거운 거 아니래. 무거운 거 아니래. 이렇게 불기소. 그러니까 소재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기소는 포상금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사품에 좀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여놈 안 줄 것 같은데 주고 여놈 아예 안 주고 가지도 않았는데 안 가. 무혐의는 공소제기 자체를 안 합니다. 안 가겠다고 불기소 오기입니다. 가야 가야. 하다 가면은 일단 무죄라고 해도 나오는데 무혐의 불기소는 안 나와. 출발도 아예 안 하게입니다. 조건 충족을 아예 못 한다는 겁니다. 아예 못 하니까 안 줘.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여기서 지급 시기는 언제냐입니다. 아주 심하게 안 내봤는데 뭐 신고일로부터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조회해 봅니다. 공소제기는 했나 기소유예 결정은 했나 결정일 신고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결정일로부터 포상금 다 조회해 보고 그다음 이제 맞아 그럼 이제 이 결정일로부터 얼마라고요? 그러니까 그죠 1월. 그러니까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3월, 2월 그러면 안 됩니다. 기다리다 못 풀어지겠다. 1개월.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는 겁니다. 근데 등록관청만. 자, 등록관청 한 군데에서만. 신고는 두 군데에서 신고가 되는데 수사기관도 신고는 받아주겠잖아요. 경찰서에다가 무등록 있어요. 이럴 겁니다. 근데 등록관청 한 군데에서만 돈은 시군구청에서만 주겠다는 겁니다. 빠르게 주겠다. 1개월. 한 군데에서 주겠다. 1개월. 잘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5번의 방법, 지급 방법. 여기 제일 많이 잡았습니다. 방법. 지급해주는 방법. 하나는 균등, 하나는 최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이렇게 하나 사건이 있는데, 하나의 사건. 이제 갑이 무등록입니다. 갑이 무등록인데, 요 무등록 그러면 50만 원 나오겠다. 요걸 어떻게 줄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두 명 이상, 이렇게 두 명 이상. 그러니까 아까 A하고, B하고 이렇게 한번 써보고 이상이 어떻게요? 공동으로 이렇게 공동으로 둘이 손잡고 왔나 봐. 요 놈이 50만 원 나온다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줄 거예요?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꼭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한 세 번째 꼭 가면은 이렇게 같이 너도 그거에 나도 그거에 같이 해서 이제 둘이 손잡고 다닙니다. 공동으로 신고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공동으로 신고. 공동으로 신고 고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요? 여기다가 최초 아니면 균등. 균등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균등. 자, 균등하게 배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균등.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 A는 25. 자, 이런 식으로 꼭 계산해봐라. 요 계산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요즘에 뜸했어, 그입니다. 여기도 얼마? 25만 원. 이렇게 똑같이. 또 머릿결에 잡으니까 50. 그게 아니라 25, 25 개입니다. 여기도 50, 50. 그렇게 좀 100만 원이 또 올 겁니다. 한 건당 50이요.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첫 번째 이게 원칙인데 만약에 합의된 방법이 있어도 이렇게 합의된 방법이 있어도 균등 이렇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합의된 방법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균등 아니어게입니다. 우리 시장님 그렇게 고집이 세시니? 아닙니다. 아주 마음은 태평양이라서 알았어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달라 그러면 그 방법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5천만 원 줄 건데 됩니다. 20, 30 그래도 좋고 여기는 10만 원 여기다 40만 원 알았어 해서 그냥 바로 쏴줍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또 여기도 하나의 사건인데 하나의 사건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접수 두 명 이상이 신고 고발을 했는데 여기는 여기도 두 명 이상 나오는데 접수 자, 접수니까 자, 먼저 1번 타자 자, 1번 타자가 바로 9시에 누가요? A가 좀 안 주무시고 요즘은 그냥 더우니까 주무실만 할 것 같습니다. 텐트 치고 시군구청에서 먼저 접수 자 먼저 9시 되자마자 공부들 꼭 9시에 여기서 근무할 건데 되자마자 1번 타자 번호표 1번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B가 여기도 같이
갑을 바로 이제 갑 무등록을 신고를 하긴 했다는 겁니다. 정말 우연하게 같은 날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자, 비는 이제 언제라고요? 오후 6시 되니까 문 닫으려고 하니까 잠시만요 해갖고 자, 머리도 안 감고 아주 눈곱도 안 떼고 이제 등장하셨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접수된 경우는 여기다 균등 이렇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최초입니다. 접수가 되면은 최초. 그러면 이제 한쪽에다 몰아줘입니다. 여기다 무슨 균등도 안 나올 거고 그리고 합의도 안 나올 거고 누구라고요? A한테 빠르신 분입니다. 정말 아주 그냥 슬라이딩까지 해가지고 번호표 1번으로 뽑으신 분 이분한테 몰아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최초로 신고 이렇게 최초 신고한 사람 그러니까 A한테 얼마? 50만 원 몰아주지 너는 없어게입니다. 자, 주무시면 계속 자라야 될 겁니다. 이 정도니까 이제 여기 최초로 신고한 사람. 우선 문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봤을 때, 여기 언제 주니? 이게입니다. 자, 요거하고 이제, 지급을 어떻게 해주니? 요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갑은 얼마 받고, 을은 얼마 받고, 요런 문제가 계속 나왔었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는 아예 등장을 안 하고 있지만, 요런 문제가 올해는 꼭 나올 거예요. 현실입니다. 됩니다. 근데 항상 이제 금액이 다 달랐으니까, 올해도 이제 금액을 맞춰서, 시험 문제 나올 거니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금액 찾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 다를 거예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교육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